컴퓨터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수술 후 다시 살 안 찌나요?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수술하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그리고 준비물이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. 포트TV 룽입니다.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서 그 오픈 카톡방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많이 들어온 질문 몇 개를 추려봤어요. 이제 흉터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흉터 있어요. 있는데 병원마다 시술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물리면 손톱을 십자가 만들잖아요.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흉터 있어요. 그리고 수술 후 다시 살 안 찌나요?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기로는 아직 저도 살이 안 쪄봐서 수술하고 살이 안 쪄봐서 모르겠지만 수술하면은 그쪽으로는 살이 좀 덜 찐대요. 그래서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수술하고 비대칭 없냐 이건데 제가 원래 다리가 좀 짝짝이었어요. 한쪽은 허벅지가 더 두껍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짝짝이었는데 그거는 원장님께서 맞춰주려고 노력은 할 수는 있는데 100%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수술한 지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지 뭐 크게 짝짝이다 뭐 이상하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뭐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워요. 붓기가 더 빠져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술 도중 아프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돼요. 마취는 어떻게? 네, 수면 마취합니다. 그리고 수술하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일째 출근을 했어요.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쉴 수 있으신 분들은 쉬시는 게 좋고 이튿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앉아서 일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막 움직여야 되는 일을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우선 계단 오르는 게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움직임이 적은 거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. 어쨌든 저는 3일차 때 했고요. 출근 영상은 전편에 있어요. 그리고 준비물이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준비물은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부랴부랴 뒤늦게 챙기느라 좀 늦었었는데 준비물은 일단 뭐 붓기 빠지는데 좋은 무슨 약들이 많아요. 뭐 호박즙이라든지 뭐 당귀수산 그런 뭐 한약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나 그리고 데일밴드랑 방수밴드 그거는 샤워할 때 계속 갈아 껴줘야 되는데 물론 수술하는 날 처방으로 이제 한 팩씩 살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부족해요. 좀 많이 썼어요. 이게 흉터가 6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걸 매일매일 갈고 이러기가 좀 부족해서 좀 다량으로 샀어요. 나중에 그래서 데일밴드나 뭐 붓기 빠지는 거 그런 거는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냐고들 하시는데 당장 수술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. 오히려 붓기 때문에 전보다 더 살쪄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확실한 효과는 허벅지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네요. 허벅지가 다른 부위보다 제일 붓기가 늦게 빠지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있어야 완벽하게 알 수 있고 4개월 차 때 좀 더 정확히 판단이 난다고 하네요. 그리고 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? 라고 있는데 후관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고주파 마사지 아니면 뭐 엔더, 카복시 이런 식으로 조금 후처치를 해주세요. 그런 거는 이제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뭐 조욕을 해주거나 아니면 마사지 좀 해주거나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걷기 많이 해야 돼요.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운동은 막 격한 운동을 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좀 그냥 걷기 정도만 말 잘 해주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수술 직후에 불편한 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수술 직후에 그냥 다 불편해요.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뭐 누웠다 침대 막 바닥에 눕는 건 저는 거의 일주일 정도 못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계단 오르는 거 계속 말하지만 계단 오르는 거 불편하고 그리고 아무튼 뛸지 못할 거예요. 걷는 것도 좀비처럼 약간 팔자걸음으로 걸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
그냥 여러 가지 다 불편해요. 뭐 변기에 앉는 것도 힘들고, 다 아파요. 가장 고통이 따라오니까 뭐든 그게 제일 불편했었어요.